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NK맥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. 일단 NK맥스 지금 상황이 좀안 좋죠. 우리 주주님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힘내시길 바랍니다. 일단 오늘 6.47% 또 역시 빠지면서 2675원에 장을 마감했는데,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? 시간에 한번 현재가 보겠습니다. 시간의 현재가를 보시게 되면 시간의 현재가에서도 지금 9.53% 지금 빠지면서 9.53% 또 빠져요. 그렇게 해서 2420원까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. 그러면 내일 또 시초가가 2420원이 되겠죠? 이렇게 해서 이 금액에 시작을 할 건데, 그러면 오늘 우리 주주님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 내용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, 그리고 수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지금 보시면은 한달 동안의 수급이, 개인들의 수급이 엄청나게, 물량은 사수했으나 이 개인들의 수급 안에 세력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, 전일 대비 전전일 대비 수급은 많이 몰렸죠. 왜냐? 거래량이 반절로 줄었는데, 그 반절로 준 거래량 대비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. 물론 외인들과 기관들이 좀 빠져나가긴 했지만, 결국은 이 개인들의 물량 사수,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?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빠지느냐? 바로 이 내용인데, 무슨 내용이냐? 지금 기사 제목처럼 한 주만에 진짜 지옥과 천국. 아, 진짜 지하와 지하 8층, 그리고 지상 10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고, 그리고 또 하한가까지 기록하죠. 첨단 바이오 재생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, 이 법안이. 그러면서 상한가도 기록했으나, 지금 바로 박상우 대표죠. 박상우 대표의 반대매매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됐다? 박상우 대표의 주가가, 아니, 보유 주식이 0.01%가 됐죠. 그렇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, 여기서 반대매매 세력들이 누구냐? 이제 사채 업자들로 밝혀졌는데, 이제 뭐냐면 이 주식을, 보유 주식 150만 주를 담보로 바로 박 대표가 이렇게 돈을 갖다 쓴 거죠. 이걸 담보로.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돈을 못 갚게 되다 보니까 이 수급이, 결국은 이 담보가 이제 반대매매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상환을 했죠. 상환을 하게 되지만 그 돈을 상환을 했으나 증권사를 통해서 상환했죠. 하지만 이렇게 박 대표의 지분이 확 내려가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그 이유는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리고 이 반대매매 세력 외에 주가를 누가 이렇게 빼고 있느냐? 그러면 공매도 세력을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. 일단은 제약바이오 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매집이 돼 있죠. 특히 HLB나 셀트리온은 천만 주 이상이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매집이 돼 있고, 역시 우리 NK맥스도 만만치 않아요. 포스코홀딩스나 지금 에코프로가 300만 주, 400만 주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비교하면 엄청난 수죠. 거의 두 배니까 800만 주 가까운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있습니다. 많이 늘어났죠.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월 3일 대비 370만 주였던 게 지금 이렇게 쭉 계속 상향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급격하게 상향해서 1월 10일 날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역시 700만 주 이상, 그리고 800만 주 가까이 늘어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숫자별로 보게 되면 역시나 1월 3일, 이때죠. 1월 3일 날 370만 4천 주 정도 되는 이 수량이 어떻게 됐어요? 위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 현재 2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772만 5,804주로 늘어난 걸알수 있겠습니다. 그럼 공매도 세력들이 더 많이 엄청나게 매집을 해서 하락 배팅을 들어갔고, 그 와중에 이런 또 반대매매 악재까지 터지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을 쳤는데,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. 바로 우리 주주님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지금 이 상황을 타파하실 수 있는지 그 내용만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라인 선 보이시죠? 이 선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주가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줘요. 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는 주가가 6,250원대, 6,250원대죠.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한번 보여줬죠. 이 5,700원대 눌림목 구간을 지지대를 유지하면서 올라갔으나, 여기에서 7,500원 선, 그리고
잠시 8,200원까지 접근했으나 결국은 이 전고점 그리고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주가가 계속 쭉쭉 빠지면서 이 추세선이죠. 이 추세선 역시 지금 아래쪽으로 곤두박질을 치면서 이 파란선 1954 여기에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바닥이죠. 바닥이고 지금 원원 지지선까지 지금 버텨내야 다시 또 반등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아래까지 이 아래죠. 1200원대까지 만약에 내려갔다 이 선까지 그러면은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진짜 동전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탈 라인인데 여기까지는 갈 수가 없고요. 지금 현재 이 파란 라인 1954원 이 라인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반등을 한번 보여줬죠.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빨간 라인 그리고 2587원을 돌파하고요. 그리고 2675원 그리고 3000원대까지 올라갔으나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3250원 여기 이 라인이죠. 이 라인까지 지금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이걸 돌파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 구간 4500원에서 700원 사이 이 파란 라인 이걸 또 한번 돌파해 줘야 됩니다. 그리고 5,700원대를 한번 돌파해 주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전 정고점의 전 눌림목 구간을 이제 다시 또 돌파하게 되면서 이 N자 파동을 이제 그리게 되죠. 전형적인 수익 구간. 이 수익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할 건데 지금 현재 박상우 대표가 이 상황, 이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법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주가가 여기에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.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요 위쪽 라인에서 물리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과연 이 비중을 더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비중을 높여서 보유 비중을 높여서 지금 손실을 막아야 되는가? 아니면은 여기에서 내가 매도를 통해서 지금 손실을 여기에서 난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 메꿔야 되는가? 저는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. 첫 번째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, 그리고 두 번째 선택도 나쁘진 않아요. 하지만 저는 일단은 2024년 시장이 초반이고, 지금 하락장이고, 또 지금 설 연휴 관망세에 들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주가가 같이 또 빠지고 있지만 결국은 공매도 세력들이 하락 배팅을 이제 수익을 올리고 나가게 되면 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. 주가가 상승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. 분명히 이 악재는 소멸이 된다. 소멸이 되고요. 지금 투자자 모집을 통해서 박상우 대표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자,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주가가 또 상승을 할수 있어요. 본인이 직접 언급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.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이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 평생 가지도 않고요. 그리고 이 상황은 결국은 해결이 된다는 거 자칫 말씀을 드리면서 NK맥스 분석만 도움 많이 드리려고 노력해고 드렸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상황 꼭 이겨내십시오. 우리 할수 있어요.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